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 올빼미는 오늘 아주 도시 가까운 전원주택, 예, 단지를 리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북서쪽으로 이렇게 무악산 자락이 감싸고 있어가지고, 겨울에도 아주 따뜻한 그런 동네입니다. 여기는 불과 저 밑에 마트, 뭐 종합병원 이런 데까지, 거리가 뭐한 10분 안에 다, 예,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예, 교통은 상당히 괜찮고, 그렇게 또 비탈길도 아닙니다. 자동차 뭐 크게 위험하지 않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위치고, 예, 산도 있어가지고 공기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예, 여기 주소는 경남 창원시 마산 하포구 회원동 앵지밭골입니다. 앵지밭골 이름이 좀 특이하죠. 아주 옛날 이름인데, 예, 여기 보시면 전원주택들이 이렇게 이제 들어서고 있고, 저 뒤에 나무 뒤쪽에 보시면은 전원주택 단지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예, 분양을 하고 있네요. 저게 가격이, 예, 평당 250에서 300만 원 정도 합니다. 예, 부지 가격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럼 여러분들 오늘 저이 앵지밭골 동네 한 바퀴 쭉 돌면서 전원주택들 어떤 게 있고 매물이 얼마나 되는지 한 바퀴 쭉 돌아보겠습니다. 예, 여기 이런 신축 전원주택도 있지만은, 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인데 이제 농사를 짓고 있죠. 이렇게, 예, 마늘 농사 짓고 있고, 요 밑에도 보면 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그맣게 해가지고 이쪽은 다 그린벨트인데 매물이 나온 게 보니까 한 100만 원, 뭐 백 몇십만 원그 정도까지, 예,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전원주택 부지를, 예, 조성해 가지고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막 구획 도로를, 예, 걸어 다니는 도로에 이렇게, 예, 돌판 같은 거를 지금 깔아 가지고 지금 공사 중에 있네요. 여기 지대가 상당히 높은데, 예, 여기 한 2층쯤 지으면 저 바다까지, 예, 다 보이겠습니다. 앵지밭골 여기에 그냥 일반 주택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이게 오래됐거든요. 이런 주택도 지금 가격이 평당, 예, 350, 그한 500까지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집은, 예, 정면에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하얗게 이렇게 신축을 해서 축대도 만들고, 예, 정원도 예쁘게 지금 갖고 놨습니다. 집 뒤쪽에는 벚꽃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이 3층 집도 지금 매물이 나와 있던데, 예, 면적이 총 100평 정도 되고요. 4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평 약간 넘죠. 평당 한 400만 원 조금 안 되는 그런 가격으로 지금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네, 목련이 지금 자목련이죠. 네, 활짝 지금 만개를 내서 피어 있고, 네, 정원도 관리를 깨끗이, 네, 지금 해 있는 상태인데 집이 굳이 3층이나 필요 있을까 싶습니다. 너무 집이 높아요. 크고. 근데 위에 가면 전망은 좋겠지만은, 이렇게 큰 집을 여기에 지을 이유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도 한참 신축으로, 예, 전원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예, 앵지밭골 마을에 보면 이렇게 이제 오래된 집들도, 예, 있습니다. 아, 이 집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면적은 뭐한 100평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앵지밭골 옛날 마을에 보면은, 예, 이런 흙집도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으로 해가지고, 예, 이런 흙집도, 예, 들어 보입니다. 예, 고양이가 날 따라오네요. 왜 따라오지? 야, 이리 와, 왜 따라와? 냥, 왜 배고파? 야, 니줄게 없다, 야. 예, 이런 집들은 지금 자동차 진입이 안 되는 옛날, 예, 그 동네. 그차 대놓고 뭐한 100m는 걸어서, 예, 들어와야 되는, 예, 이런 시골집도 있습니다. 시골이 아닌데, 여기 시골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예, 저기도 신축 전원주택이 있고, 여기 텃밭이 상당히 많네요. 근데 이 대부분 밭 쪽에는 지금 그린벨트로 다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괜히 부동산에서 그린벨트 풀리면 뭐 대박 터진다는데 그게 언제 풀리겠습니까? 뭐 10년 지날지 100년 지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이거, 야, 유채꽃도 지금 활짝 피어서, 예, 텃밭이 아주 농사를 잘 짓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기 축대를 쌓아놓은 것도, 예, 지금 전원주택 부지로 만들어가 층층이 이렇게
깎아가지고 부지를 만들어서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맨 뒷집은 벌써 건축이 거의 다 됐네요.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쪽에서 보니까 전원주택들이 지금 많이 보입니다. 이제 신축으로 해가지고, 예, 다 자동차 지금, 예, 들어오고, 자동차 진입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권도 완전히 도시거든요. 예, 10분만 하면 뭐 다, 뭐, 마트, 병원 이런 데 다 갈 수 있는 그런 위치고, 요 밑에 집은 엄청 깨끗하게 지금 벽돌집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놨네요. 그래서 애들 학교도 요 밑에 초등학교, 중학교, 걸어서 뭐 한 10분, 15분 거리에 다 있고, 예, 이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만일에 제가 전원주택을 산다면은, 예, 이런 시내 가까운 쪽에, 예, 이런 데 사는 게 좋습니다. 뭐 전망도 괜찮지 않습니까? 저 밑에, 예, 도시 아파트들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예, 어떤 조금 저 뒤쪽 높은 데 가면은, 예, 바다까지도, 바다, 마산만 바다도, 예, 보입니다. 그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행지밭골에서 산책길로 한 700m 정도 모학산 계곡 쪽으로 오면 이렇게 약수터가 있습니다. 이 약수터도 상당히 오래됐고 식수를 사람들이 많이 받아가고, 예, 계곡물도 흐르고 있는, 예, 산책로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 모학산 계곡에서 지금 물이, 예, 이쪽으로 내려오는데 물이 상당히 맑습니다. 보시면, 예, 깨끗한 물이 이렇게 흐르는, 예, 계곡이 있는, 예, 물맑은 그런 앵지밭골이 되겠습니다. 산책길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채소를 파는, 예, 텃밭 농장이 있습니다. 예, 직접 여기서 이제 등산하시는 분들, 예, 채소를 사가라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네요. 예, 무가 1,000원, 배추 2,000원, 상추, 호박 뭐 2,000원, 쪽파, 예, 이렇게 밭에서 바로 뽑아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텃밭 상추가 정말 농사를 깔끔하게 잘 지어놨습니다. 잡초도 하나도 없고, 예, 시골에 살면 이런 점이 좋은 거죠. 이 싱싱한 이 상추는 이 일반 하우스 재배한 마트 상추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탁 꺾으면은 하얀 진액이 나오죠. 예, 저도 여기서 오늘 상추 한 묶음 사가지고, 예, 저녁에 삼겹살 한번 구워 먹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도시에 있는, 예, 전원주택 앵지밭골 리뷰를 해봤습니다. 예. 이런 가까운 위치에 전원주택이 있다는 것을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굳이 멀리 전원주택 찾으시지 마시고 가까운 곳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